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대학 노동자 5명 중 3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열악한 휴게 여건 등을 호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한 대학이 청소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눈길을 끕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는 6명으로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해마다 계약대가 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 입을 유니폼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계약 기간에 돌아오면 또 요번에 또 어떻게 또 그만두게 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죠. 또 이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1년은 또 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해왔죠. 이 학교는 청소 노동자 전원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보장은 물론 급여 인상과 교직원과 같은 복리 후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전환 과정에서 전문 노무사를 통한 경기도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취업 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노무적인 부분을 학교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그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는 대학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무 컨설팅과 노사 협의, 노동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정규직 전환이 확산되도록 관련 포럼을 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노동 비전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대학 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영역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할 생각이고요. 도는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